그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 스님들에게 명상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 뭐 별로 영양가가 없었는가. 자, 여러분들이 그 명상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참을 하면, 실행을 하면, 괴로움이라는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그게 만약에 괴로움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뭐 졸았다든가 뭐이 해차를 했다든가 뭐 그래서 그 불교는 뭐잘 아시다시피 자업자득이고 또 자작자수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불법을 잘 체득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죠. 좀 저는 이제 과격하게 말해서 부처님 법이 솔직히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과격하죠. 예.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별거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삶,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인생에 대한 그러한 설계도 하고 또 실행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나도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인데 부처란 쉽게 말하면 그냥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근심, 걱정, 뭐 우비 고뇌는 물론이고 털끝만큼의 괴로움도 없다. 불만도 없다. 불평도 없다. 불안도 없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편안함. 이름하여 편안하다는 것도 이제 이 유의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인과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안 되죠.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 완벽한 곳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걸 언어 도단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 또는 아르마리 이외에 그 무엇이다.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 그러죠.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전에는 인과가 발생하죠. 인과는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수평적인 인과가 아니고 이것이 생기면 다른 저것도 똑같이 생긴다. 그리고 그 질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현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과학적으로 풀이해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면 죽는 것이고 뭐 지가 젊었다 생각하면 언젠가 늙을 것이고 또뭐 지금 건강하면은 뭐 병이 들 것이고 얘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그게 인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좋은 것이 생기면 싫은 것이 생기게 돼 있지 똑같이. 또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게 돼 있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게 돼 있어. 동시에 생기는 거죠. 동시에. 동시에 생기는데 그게 동시에 느껴지는 게 아니고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편리를 위해서 가사를 좀 벗을게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차생 고피생이라 그랬죠. 부처님께서 암경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차멸 고피멸 이것을 멸해야 반드시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동시성 요즘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칼융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예. 심리학자고 또 불교학자고 유명한 서양 철학자인데 그분이 동시성이라고 예? 이걸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저기서 일어나는 게 예? 한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직접적인 인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말하는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역학이라고. 이 양자역학이 조금 어렵나? 조금 기다려 봐봐. 양자역학이 요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중에 무슨 뭐 즉 관측이다 뭐다 관측하는 즉시 이제 바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이제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 우주 이 삼나 만상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연결 안 돼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공기 이 중에서도 다 이게 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와 원자와 원자가 다 연결이 돼 있어.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가 원자잖아. 입자잖아요. 그게 물질이야. 예?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어. 이 공기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이런 모든 것도 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도 되고 이 공기 속에서도 다 이게 물질이 다 있어서 연결돼 있거든. 그게 이제 원자든 전자든.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세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지금도 측정을 못하죠. 앞으로도 영원히 측정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의식 가지고는 못 닿아요. 못 다. 그래서 겨우 지금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뭐 빛의 속도. 예?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1초당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이게 지구가 4만 킬로잖아요. 둘레가. 그러면 체크하는데 7바퀴 돈을 반을 돈다고. 이 빛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빠르다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30만 킬로야. 요것도 1초에 7바퀴 반. 지금 우리가 TV를 본다든가 뭐 위성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조금 30만, 60만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2초 후에 전달이 된다고. 2초 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보는 별들, 은하수가 있잖아요. 별들이 반짝반짝 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구보다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태양계보다 더 큰 거 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태양계가 있잖아요.
예, 지구를 비롯해서. 예. 근데 이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 몇 개나 될까요? 발견된 것만 해도 이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어. 예. 우리가 보는 이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 은하계도 몇억 광년 이렇게 떨어진 별이 있다고. 그러니까 1억 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가도 1초에 30만 킬로를 가더라도 1억 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억 광년이야. 그게 얼마나 멀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뭐 해도 이 빛의 속도만큼의 빠르기로 간다 하더라도 조금 가다 죽어버려. 예.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발견된 게 이제 이 양자 역학 속에 있는데, 뭐 이거 강의해봐야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거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다 몰라.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으니 가는 속도만 있을 뿐이지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도만 제외하면 동시에 뭐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심전심이야. 예? 싱겁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지금 태어나 가지고는 지금 태어난 모습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머리도 좀 많이 나쁘고 환경도 좀 그렇고 해서 예? 다음에 잘 태어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인연이 잘 지어지면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복잡하고 이 어렵고 또 이 광대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야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광대한 이런 이론들이 있고 과학이 있고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극락이 되더라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이건 뭐 눈목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 나의 기분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기분을 예.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이 우주가 어떻고 뭐 태양계가 어떻고 은하계가 어떻고 또 뭐 지구가 어떻고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또는 뭐 사업이 어떻고 일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거든. 부처님께서 여몽환포영 그랬잖아요. 집착할 필요 없다 이 말.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 둘 필요 없어. 예. 주색생심 주성량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범소유상 계시어망약견자상 비상 직견열애 금강경에 다 사구계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집착하고 그러면 뭐가 발생해? 예? 이게 정이 발생한다고요. 정이. 이 정이 뭐예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한 이제 소위 감정이죠, 감정. 예.
이 감정이 발생이 되는데 이 감정은 뭘로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뭐 어떻게 되죠? 예?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이 있죠. 요거 이제 유식에서는 이거는 이제 삼수작용이라고 해서 사가 하나 더 붙어.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이제 중간 가끔 가다가 우리가 멍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아요. 예. 근데 멍할 때 빼놓고는 다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예? 감정이. 예. 근데 이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은 인과라고 그랬죠? 인과. 예? 이 즐겁고 괴롭고 하는 이 감정은 인과라 그랬고, 요거 즐거운 감정은 괴로운 감정이 없으면 즐거울 필요도 없잖아요. 에? 괴로움이 없는데 뭐 굳이 즐거울 필요 없잖아. 딱 괴로운 감정도 즐거운 감정이 없으면 괴로울 필요 없어요. 에? 그러니까 서로 이건 의지하는 관계야. 서로. 그래서 이걸 서로 상이 상존한다 그러죠.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거를 인과라 그러는데 이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좋고 나쁜 좋고 싫은 이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예? 무슨 뭐 주식 그래프처럼 이렇게 예?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예. 주야장창 그래.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이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감정을 교차하는 것을 뭐라 그래? 예? 이거를 윤회라고 그래. 이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자, 두 가지 감정을 조금 더 나누면 사막도와 삼선도로 나누어. 천상, 인간, 소라, 삼선도, 지옥, 아기, 죽생. 요것도 이제 크게 대별해서 그렇죠. 여섯 가지로. 근데 삼선도가 있으면 사막도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극락이 있으면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르나? 세상에 극락만 있을까요? 자, 극락하는 순간에 지옥이 동시에 따라 붙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예. 이게 동시성이야, 이게. 이게 동시성이야. 예? 극락만 있으면 굳이 극락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지옥만 있으면 굳이 지옥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제 서로 상대적인 그러한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예. 이것을 소위 인과라 그러는데, 자, 불교는 다른 게 아니고, 뭘 많이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봤자, 뭐, 별, 써먹을 때도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이 감정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감정 덩어리. 자, 그런데 이 감정 덩어리는 이 교차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교하게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고 사라져요. 예? 기분 좋은 때가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때가 반드시 생기는 동시에 기분 나쁜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지? 태어나는 동시에 죽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정해져 있지. 자, 해가 뜨는 동시에 해가 지는 시간이 일몰이 정해져 있죠. 변할 수 없잖아요.
예, 날이 밝음과 동시에 뭐가 정해져 있어? 밤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이 딱 발생하는 순간 저녁이 이미 정해져 있죠. 자냐, 또? 우리의 마음도 이미 기쁨이 딱 발생하는 순간 슬픔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춘분이 딱 생기는 순간 추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동지가 딱 생기는 순간 아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거워. 지금 즐거워. 즐거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괴로움이. 그게 어떤 형태로 괴로움이 오는지는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 과학이 밝혀내야 할 문제들이에요. 예? 소위 동양에서 뭐 주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종의 통계인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뭐 별로 뭐 신통치가 않아. 예. 문제는 지가 암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이유?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지. 자, 사는 이유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단순해요. 자, 내가 지금 막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아휴, 내가 죽어야지. 예? 약을 먹을까? 뛰어내릴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못 죽어. 왜? 죽는 것보다 지금 안 죽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보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죽는 게 조금 낫다라고 판단되면 죽어요. 예.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내가 사는 이것보다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찰나의 순간에도 고락, 좋고 나쁜 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도 육도윤회가 돌아가요. 지옥 아기 축생이 돌아가고, 예. 이 여섯 세계가 돌아갑니다. 찰나 안에도 그렇고, 예. 그리고 한 시간 안에도 그렇고, 1년 안에도 그렇고, 10년 안에도 그렇고,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고, 그리고 3세를 놓고 봐도 그래요. 자, 인생만 놓고 보면 이 고락의 계산이 잘안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더잘 살고 죽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괴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인과가 아무리 뭐 내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왜 이럴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현생에만 너무 집착돼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바탕,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성격이나 성정이나 뭐 성미나 성질이나 이런 마음에 관한 이 모습들도 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거의 정해져 가지고 태어나요. 응?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나와 유유상종한 중생끼리 이렇게 식끼리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부모의 식과 나의 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유상종해서 서로서로 끌어당겨서 그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면 부모의 삶, 부모 이전의 조상들의 삶, 이런 것도 다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지가 지 성질을 지가 만들었는데, 예. 그걸 또 몰라? 예. 자, 그래서 전생이란 게 그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과학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우리의 그 DNA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전생에 무엇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질 날이 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내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생도 이 몸만 죽어 없어지지, 몸만 죽어, 이 몸이란 건 4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먼지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불도 됐다가 뭐 흙도 됐다가 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이 현상 세계, 이 물질 세계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구성될 뿐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생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못생겼다 잘생겼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 정이 나타나, 정이. 정이 나타난다고. 감정이 나타난다고. 좋고 싫은 감정이 나타나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를 보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내 스스로 거울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건 왜냐하면 좋고 싫은 감정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는 이 감정이에요. 감정. 예? 자, 감정은 원래 불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감정이 있는 중생을 뭐라 그랬죠? 유정이라 그랬다고. 예? 감정이 있다 그래서 유정이에요. 그게 중생이야. 중생을 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 덩어리가 유정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 몸이 설사 4대로 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은 그거는 물질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 일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왔다 갔다 뭐 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이 감정만 남는다고. 좋고 싫은 감정만 오롯이 남아요. 오롯이 남아서 이 감정이 소위 귀신이라고도 하고, 예? 영가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는 없어졌지만, 예? 현상적으로는 변했지만, 사라졌지만, 과거라는 그 사실만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아니, 우리가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갑시다. 예? 과거라는 사실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물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 가졌던 이 감정 덩어리, 요게 이제 고락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고락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즐겁고 괴로운 감정은 이제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 고의 감정과 이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의 총량은 어떨까요? 총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우리가 1년을 놓고 볼 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실은 1mm도 안 틀려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예? 밀물과 썰물도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썰물 돼서 나가죠. 1mm도 안 틀려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 또한 즐거움의 총량과 괴로움의 총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낙이 한 얼마라고? 그래, 91이라 치자. 예? 90이라 치자. 예. 그러면 고가 11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총량을 친다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현생에 있어서의 이 나머지 이 차이는 왜 생길까요? 예? 이게 이제 이 총량과 고의 괴로운 총량과 즐거움의 총량이 똑같다면은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요거는 이제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차. 자, 나머지 여기에 10과 여기에 10과 여기에 10은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예. 요거는 조금 이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괴로운 감정과 즐거운 감정의 총량은 똑같은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해가 하지 때는 낮이 짧고 동지 때는 밤이 길잖아요. 예. 자, 그리고 춘분과 추분은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괴로운 때가 더 많은 때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 더 많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길이 즐거운 때의 시간과 괴로운 때의 시간의 그 크기와 길이는 그거는 이제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즐거움의 때와 괴로움의 때는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생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조금 더 괴롭다, 조금 더 즐겁다 하는 것은 그는 전생하고도 계산을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가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모든 것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는 이 감정 덩어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이 감정에서 풀려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죠. 자, 아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기, 소위 연기, 소위 연기적인 이 세상, 인연 연기의 이 세상, 세상은 이 우리가 보는 이 현상 세계는 다 인연 연계에 의해서 서로 의지해서 돌아갈 뿐이니 거기에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고락이 원래 없어요. 예, 거기서 잘못되고 잘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잘되고 잘못되고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온갖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벼락이 쳐가지고 뭐가 희생이 된다 해도 그건 벼락이 지 혼자 쳤냐고, 벼락이 지 혼자 만들어졌냐고, 온갖 원인들이 다 모여서 벼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뭐 피해를 줬던 이익을 줬던 어쨌든 이 현상 세계는 아무것도 거기에 잘 되고 잘못되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 문제는 우리가 왜 그것을 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 고락 때문에 그래. 감정 때문에. 평가를 해야 내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 거기서 내가 기쁨을 얻거든. 거기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거든. 예. 꽃을 보고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왜 기분이? 꽃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꽃이야. 이름이 꽃이야. 그냥 에? 물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무슨 영양분에 의해서, 흙에 의해서 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현상. 그런데 그 하나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감정을 거저 얹어버려. 감정을. 즐겁다, 기쁘다, 하, 이쁘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모든 이 현상을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얹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기분 좋으려고 해요. 기분 좋아져야 돼. 행복해져야 돼. 자,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연현상이에요. 인연현상. 지가 뭐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운이 좋았든 나빴든 다 그게 인연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돈에다가 내가 감정을 얹어버려. 그럼 돈이 벌어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예. 반대로 내가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안 모여. 죽어도 안 와. 망했어. 어?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어. 거지가 됐어. 그럼 뭐야? 괴로움이 되죠.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잖아요. 예. 괴로움으로. 자, 그래서 이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간차로 적재적소에 딱딱딱딱 나타난다는 거지. 예, 무슨 얘기냐면, 자, 그 괴로움의 감정과 즐거움의 감정은 서로 총량 불변의 법칙, 예?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괴로움의 총량과 즐거움의 총량은 똑같다. 그런데 이거를 10개 써먹어. 그러면 90이 되겠죠, 나머지. 예. 괴로움을 10개 써먹어. 그럼 괴로움도 90이 되겠죠. 응?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즐거운 일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고, 맛있는 것을 먹어서 즐겁고, 여행을 해서 즐겁고, 무슨 뭐, 자식을 낳아서 즐겁고, 결혼을 해서 즐거운 게, 오만 가지 즐거운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즐거움을 즐긴 만큼의 괴로움도 똑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이 아까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괴로운 일이 반드시 생겨요. 괴로운 일이.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보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내가 100만 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게 10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1억을 보면은, 기분이 오히려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서도 기분이 나빠진다. 기분이 나빠지고 괴로움이 생긴다. 요거는 자, 아까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듯이 즐거움이 딱 일어나는 순간 괴로움의 시간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죽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통을 당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그 괴로움의 때가 되었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복권을 하나 붙어. 복권이 내기치 않게 내가 뭐 계획도 없었어. 근데 복권이 붙었어.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절도해서 죽을 만큼. 예?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예. 그건 얘가 예상치도 않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분 좋은 졸도할 만큼 기분이 좋은 게 말을 지수로 얘기하면 천이다. 천만큼의 즐거움을 기쁨을 느꼈다면 이 천만큼의 괴로움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예기치 않게 몸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또는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예. 또 착하게 살아가는 특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 또는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왜 저렇게 착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일이 자꾸 벌어질까? 그 사람은 이미 즐거움을 어느 정도 다 써먹었다는 얘기지. 전생에 써먹었던 어쨌든 이미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거를 과보라고 그래, 과보. 그게 이제 소위 업과지, 업과. 예. 자, 감정 덩어리 이 자체를 바로 업이라 그럽니다. 예. 이 업은 인과예요. 인과는 윤회하는 거예요. 고락의 인과는 계속 윤회하는 거죠. 윤회하면서 그 총체를 따져보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의 총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이 윤회 도상에서 벗어나라. 예? 해탈을 해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두 보면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 내가 이 할 말은 많지만은 우리 주지 스님은 빨리 끝내고 저 천도를 지내야 된다나 어쨌다나. 예? 자, 내가 불교가 아까 너무나 간단하다고 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내용은 그냥 인연 연기에 의해서 다 서로 상의상존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도 그것도 사람 말고 이 자연이나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족, 이 사람 간,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뭐 사회건 국가건 이 사람 간에도 이게 다 연기의 현상들이에요. 연기적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서로 만날 수밖에도 없고 필연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밖에도 없고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도 없고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얻는 거예요. 그 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을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기 감정, 괴로운 감정과 즐거운 감정을 교차하는 거죠. 예. 교차해가면서 거기에 얹고 거기에 얹은 감정을 나중에 다시 내가 과보로 또 받고 내가 즐거운 어떤 그러한 감정을 가진 만큼 나중에 괴로운 감정을 또 받고 예. 그래서 이 현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아파서 뭐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난 과보로 죽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러면 죽을 때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괴로운 마음으로 있느냐?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있느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마음으로 있느냐? 예. 지금 뭐 내가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성원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정이 많아요.
형이 많은데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산다? 에?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걸 잘 계산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왜? 남을 위한다는 것은 너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정을 준다는 것은 내가 정을 줌으로 해서 내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내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정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요. 이 여러분들이 자식이다 부모다 이렇게 정을 주고받고 이제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윤회를 하는 윤회를 부추기는 거나 똑같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죽었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았다 그랬죠? 정이 남았다 그랬죠? 과거가 남는다고 자기가 과거에 정을 주고받던 정이 남아 그 정이 식이야 식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뭐 아뢰야식이 됐든 뭐 말라식이 됐든 식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도 해. 그러면 그것이 그 식이 돼지한테 붙었어 이제 돼지 인연이 어떻게 인연 연기가 돼가지고 돼지한테 붙었어. 그럼 내가 돼지야. 그럼 내 새끼는 돼지예요. 돼지. 그럼 내 돼지 새끼한테 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까맣게 살았던 인간 세상에 살면서 낳았던 새끼는 안중에도 없어요. 에? 정만 남는 거예요. 정만.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게 이 정이라는 것을 정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아뢰야식이니 뭐 말라식이니 우리 뭐 육식이니 뭐 팔식이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것이 이제 오롯이 남아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 정은 고락으로 돼 있다 그랬죠. 예. 괴로움과 즐거움 고락 원래는 고락사인데 예. 고락으로 돼 있고 이 고락은 서로 총량이 똑같다 이 말이죠. 인과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총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과가 뭐야? 윤회한다고. 인과가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인과가. 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번뇌로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얻으려면 괴로움을 감수해야 되고 기쁨을 얻으려면 슬픔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을 얻으려면 병을 감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오래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죽음을 감수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이게 너무나 지당한 당연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서로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생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해서는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고락에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감정 덩어리로 세상을 보고 평가를 하니까 자꾸 이제 세상이 이제 갈라지는 거야. 그것을 소위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즐겁고 기쁜 그러한 이제 타임이야. 예? 내 업이 나타날 타임이야. 기분 좋은 업이 나타날 때가 됐어. 그때 복권이 붙었어.
복권이 붙어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은 때가 되어 해가 뜰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해가 뜨듯이 내가 기분 좋은 시간이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이미 과거에 지어놓은 고락의 업 때문에 그 업이 나타날 시간이 딱 되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져.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런데 그때 딱 복권이 붙었어. 예. 복권이 붙은 것은 그거는 인연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이것을 안과 박이 동시에 예?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래? 줄탁 동시라 그래요. 이게 줄자도 되고 뭐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입으로 쩍쩍쩍쩍 빨아당기는 그런 줄자야. 예, 빨 줄자야. 그리고 요거는 쪼을 탁자예요. 탁탁탁탁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쪼을 탁. 부리로 쫓는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새끼가 안에서 막 입을 빨고 밖에서는 어미가 새끼 부화를 위해서 쫓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감정 덩어리는 밖에 이 현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가 괴로움이 나타날 그런 업의 때가 되면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업이 나타날 그런 때가 되면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줄탁동시라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하나는 이 감정 덩어리는 인과적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안, 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혀로 이렇게 세상을 다 이렇게 대하고 감지하잖아요. 안, 입이 설신의로 육경이 되잖아요. 육경이 모든 것에 이 모든 육경 현상이 사실은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한다 그러잖아요. 생주이멸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실체도 없거니와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거니와 그거는 뭐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여몽환포예요.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어디에 내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자꾸 시시비비 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업 때문에 나의 즐겁고 괴로운 감정 업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윤회라고 했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걸 분별이라고도 했죠. 이 분별 업식을 없애는 것이다.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요. 이게 업장 덩어리예요. 이 감정 덩어리가 업장 덩어리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가? 아니, 기분 나쁜데? 지금. 예? 기분이 만약에 나쁘면 내 강의가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예? 여러분 마음 어? 기분 내 강의가 기분 나쁘다고 박수치는 거요? 내가 지금 나의 업에 의해서 기분 나쁜 그러한 업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기분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동시에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고 괴로운 고락의 업 때문에, 분별 업 때문에, 인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내가 직업이 뭐가 됐든 또는 어디에 살든 어떻게 생겼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다만 나의 좋고 나쁜, 기분이 좋고 나쁜, 즐겁고 괴로운 업을 거기다 얹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옆에 사람들이 정무원장이라서 좋겠다고 그래. 지 뿔이나 뭐 나는 솔직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예. 어떤 때는 때로는 뭐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왜냐? 내가 감정을 항상 이려하게 써야 된다는, 그걸 이려라고 그래. 그걸 뭐 동정 이려라고도 하고 뭐 몽중 이려 뭐 무슨 오매 이려 뭐 그게 이제 이려하다니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한히 편안하다. 내가 지금 가시방석에 설사 앉아있더라도 내 마음만 평안하고 편안하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금방석에 앉아있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짜증스럽다. 그럼 금방석이 대수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게 그래서 마음에 달렸다 하고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이게 참 나는 너무나 좋은 인류 최고의 발견인 것 같아. 일체 유심조가. 예. 이게 다 지 마음이 만드는 거거든요. 지 마음이 뭘 만들어? 이거 만든다고. 즐겁고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 그랬거든요. 왜 평등한지 내가 알았다니까. 사실은 다 평등해요. 그런데 본인이 업을 자꾸 지어서 고락을 일으키는 거야, 감정을.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업이 큰 사람과 업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업이 큰 사람은 즐거움도 크고 똑같이, 예, 0.1mm도 0.1g도 차이 없이 괴로움도 똑같이 큽니다. 이건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이 현상 자체도 다 그래요. 다 재봐. 예? 밀물의 길이와 썰물의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 예. 내가 저기 오늘 어딜 갔다 왔어. 어딜 갔다 왔는데 간 길이와 온 길이가 어떤지. 예? 재보면 할 거 아니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예, 공이에요, 공. 예? 뭐, 굳이 더 하라면 진공이야. 완전히 업이 사라진 상태. 업장 소멸이 완벽히 된 상태. 해탈이 된 상태. 피안이 된 상태. 열반이 된 상태. 성불이 된 상태. 이게 바로 부처예요. 이거를 부처라고 그래. 이 완전히 업장 제로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고락을 아무리 집어넣고 해도 그냥 공이야. 예. 공에는 플러스를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를 아무리 해도 공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에 무슨 뭐 그야말로 어느 도단 교회 별전, 예? 불림 문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요 사이에 우리가 있을 텐데, 이 사이에. 그러면 이거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 업장을 줄여나가는 것. 감정, 고락, 감정을 줄여나가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참선을 하면 가장 좋은데, 참선이라는 거, 선이라는 게 결국은
이려하다는 얘기거든. 선 자체가 이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일려. 예? 선 자체가 바로 이려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이 다 선이 돼야 돼요. 찰나찰나. 지금 이 순간도 선이 돼야 돼. 그래야 평안해요. 평안. 평안해진다고. 예. 그래서 이 일희일비 하면 안 돼요. 예. 세옹지마의 그 영감님처럼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나머지는 다 인연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다 연기법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연 연기법 자체가 부처님 몸이에요. 그걸 청정법신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자,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를 탁탁탁탁 놔버려야 돼. 예? 순간순간 놔버려야 돼요. 그게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그대로 놔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 그거를, 그게 화두라고 그래. 화두. 어, 화두 들어봤죠? 예, 이 화두를 관하면서 보는 것을 간화라 그러거든. 예,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스님들이 하고 있는 이 화두 선을 간화선이라 그러는데, 이 간화선은 화두 하나, 예를 들어 뭐 무자라든가 뭐 이목고 시신마라든가 이런 화두를 하나 딱 들므로 해서 나의 지금 감정을 그대로 방아착 그러지.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뭐 붙이고 자시고 할, 더 하고 빼고 할 필요 없어. 이 생각, 좋은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놔버려요. 그게 바로 분별 감정을 그대로 탁탁탁탁탁탁탁탁 나와. 그게 계속 지속, 연속되는 것을 정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선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그럼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 생각을 안 하면 저절로 행동이 나와. 저절로. 말할 때 말하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이거 신고의 삼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 억지로 내가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고락 감정에 걸려버려. 그러면 또 인과가 되고 또 윤회가 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말인지 알죠? 내가 전번에 첫 번째 강의할 때 지금까지 똑같이 얘기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지? 일주일 만에? 야, 참 그것도 대단하시다. 자,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고락의 감정의 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화두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일단은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잖아요. 내 감정을 추스려야 고락이 이게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내가 우선은 감정을 가라앉혀야 되죠. 감정을,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감정을 가라앉히는 모든 조건을 명상이라고 그래요. 어?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 감정을 이렇게 이제 그걸 보는 것을 윗바사나라 그러는데, 내 감정을 보면서 내가 화가 났냐,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러면 아, 기분 좋고 나쁜 거 이거 내가 업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그걸 깨어 있다 그래. 그거를 깨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우리 심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기성이라고 있는데, 무기, 그거는 멍하게 멍청하게 있는 걸 무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 덩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스스로 보는 것, 이것을 쥐빠사나 또는 사마타. 그리고 그거를 다다다다다다 끊어버리는, 그냥 단박에 몰록 지금 당장 탁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걸 간화, 화두. 이게 화두가 최고야, 사실은. 화두가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시에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드린 대로
내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내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라고. 예.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들었고. 그래서 그게 감정이 너무 격렬할 때는 그걸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하죠. 예. 그럴 때는 지 맘대로 해 그냥. 예? 네 맘대로 해버려 그냥. 나중에 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일단은 뭐 성질이 나는데 어쩔게요. 예? 나중에 과보를 받으면 그때 가서 받고 아직 거. 그때 가서 과보 받을 때 그때 딱 마음을 턱턱 놔버려도 돼. 예.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명상을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한 예. 고요히 하기 위한 모든 조건과 방법이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앉아 있거나 서서 있거나 뭐 혼자 있거나 여러 명이 있거나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명상 예? 좌선을 해도 되고 입선을 해도 되고 행선을 해도 되고 밥을 먹으면서 해도 되고 독서를 하면서 해도 되고 영화를 보면서 해도 되고 문제는 나의 감정에 들락날락하는 나의 감정을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를 예? 침잠하게 만드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을 택하면 돼요. 명상은 염불을 해도 좋고 기도 절을 해도 좋고 사실은 그게 최고야. 옛날에 다 명상했거든. 염불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염불을 또 하고 그게 다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내려놓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스님들이 염불해라 그게 예? 부처님 염불 아니에요. 염불 부처님을 염한다는 거 하는 거 하는데 부처님은 인과의 인과법과 연기법과 그 중도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깨친다고 보면 돼요. 조사도 마찬가지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의 감정 덩어리를 그게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은 싫은 감정을 만들고 싫은 감정은 좋은 감정을 자꾸 윤회를 하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직장이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조건에 대해서 거기에 정을 자꾸 얹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정을 얹지 마세요. 예. 그러면 자꾸 그게 또 윤회가 되고 인과가 되고 업이 되고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탄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는 다 제껴버려. 다 제껴버리고 나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 요거 이제 관하면서 자기 감정을 점점 줄여나가서 자기 업을 점점 줄여나가면 언젠가는 내가 아 찬학계나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어디 있든 마음이 평안해진다. 평안해진다. 그러면 부처의 길로 보살의 길로 간다. 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면 육바라밀행이 가장 좋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보시행이 명상이고 지계행이 명상이고 인욕행이 명상이에요. 그리고 정진행이 또 명상이고 선정은 선정지혜는 자동 명상이고 그거는 최고의 참선이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예. 내 스스로 또 내가 말을 잘 안 듣거든. 예.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몸은 이미 저기가 있어.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시간 아주 멀었구만. 주지 스님이 끝내라 해서 끝내는데 억지로 짧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내가 이게 막 얼렁뚱땅 막 징검다리 건너듯이 막 이렇게 예? 이게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 기본 8주 정도 해가지고 예, 제대로 한번 예.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자꾸 이 내보고 내쫓으려고 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뵙겠습니다.